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K는 3년간 80조 원을 투자하고 약 3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윤주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LG그룹, 현대차그룹에 이어 SK그룹을 방문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SK그룹 본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시장과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최 회장의 경영 철학인 딥체인지가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혁신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는 딥체인지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시면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공유 인프라 문제라든지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혁신에 대한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과 같은 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최 회장은 혁신 성장을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조를 맞추겠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해서 세상에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된다는 기본적인 얘기들과 또 그다음에 그 투자된 성장 돈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를 저희가 창출해야 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SK그룹은 5대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3년간 8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2만 8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투자 규모만 49조 원에 달하고 ICT 비즈니스 생태계에 13조 원을 투자합니다. 또 신재생 발전에 11조 원,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5조 원, 헬스케어 분야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올해는 27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8,500명을 신규 채용하며 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협력사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동방성장 펀드 규모를 2019년까지 6,2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